혹시 그거 아시나요? 소니랑 마블이랑 파이더맨 판권이 복잡한 거 아시죠? 아무튼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과거에 마블과 소니가 주고받았던 파이더맨의 조건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무조건 백인 남자, 검은 장면 절대 안 됨, 무슨 이유든 절대 누구든지 살인 안 됨, 자살 안 됨, 선 넘는 험한 말 절대 안 됨, 술 중독 절대 안 됨, 담배 안 됨, 불법 약물이나 마약 장사 안 됨, 16살 전까지는 야스 금지, 16살 미만이랑 야스 금지, 게이 금지. 하지만 마블이 피터의 또 다른 인격을 묘사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봐줘. 본명은 피터 벤자민 파커, 이성애자 백인 남자. 성장기에 부모 없이 메이와 벤에게 뉴욕에서 길러져야 함. 중학교 또는 대학교 다닐 때 거미에 물리는 방법으로 능력을 얻어야 함. 스파이더맨의 첫 번째 슈트는 수작업 빨파 수트여야 함. 검은 코스튬은 신비오트고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묘사되면 안 됨. 뉴욕 퀸즈 중산층 가정집에서 길러져야 함. 뉴욕 퀸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해야 함. 뉴욕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해야 함. 어떠신가요? 잘 지켜진 것 같나요? 거의 다 지켜진 것 같네요. 루머라는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춤 금지도 넣어야 할 것 앞으로도 재밌는 정보 가져오겠습니다. 알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.